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밤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잡으면서 간밤 시장에서 1.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바로 영화관과 레스토랑 쪽에서 계속해서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맥도날드는 최근에 맥너겟과 빅맥의 가격을 올려 잡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월가에서는 이 가격 인상이 비용의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해서 상쇄시켰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매장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6%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2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CNBC와 베런스 측에서는 GM의 매출과 EPS는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은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요. 제너럴 모터스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조금 직면해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2021년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는 5%가 넘게 빠졌고 5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EPS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요. 20센트의 손실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60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의 결함으로 인해서 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5%가 넘게 빠졌고 20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보잉 측에서는 항공기 판매가 늘고 있고 또 백신 유통 등으로 인해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태양광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엠페이지 에너지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11%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잡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24%가 넘게 급등했고요. 21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입니다. 자일링스가 실적을 내놓았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의 경우에는 22%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 분기와 대비해서는 7%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공급망 문제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86센트였는데 보다도 상회한 91센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5%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1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